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오늘도 굉장히 덥겠어요. 어제 제가 있는 이곳도 3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있는 이곳은 좀 북부 쪽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온도가 좀 2, 3도 정도는 낮은 곳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곳도 35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막 36도, 7도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너무 더웠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덥다고 하네요.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낮에는 진짜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머리 벗겨지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너무 뜨거워서. 진짜 날이 더운 게 아니라 막 뜨거워요. 뜨거워.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식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도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오늘은 또 행복한 일을 또 만들어 보려고요. 요즘 여기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여기 이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씨앗 뿌려서 올라오는 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저쪽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이라 해야 될까? 요즘 들어와서 제가 이제 요 꽃밭을 옮겨오기 전에는 그 과천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을 이용하면서 이 꽃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을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 다니면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꽃 열심히 잘 키우면서 꽃도 예쁘게 피워주기는 했죠. 근데 이곳에 이사와서는, 옮겨와서는, 꽃들은 이제 옮겨온 상태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리 잡고 월동하고 깨어나자마자 그냥 이쪽으로 쫓겨오다시피 아이들 이렇게 옮겨오고 그래서 막 몸살도 앓고 찔레장미 같은 건 죽은 아이들도 있고 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이제 좀 좋은 점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수도로 연결돼 있어서 이 꽃들에게 물을 이렇게 충분히 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조금 수도보다 조금 멀어요. 그래서 호스를 끌고 와도 여기 오기는 하는데 이쪽은 줄 수가 있는데 저 끝에는 충분히 주기가 힘들어요. 물이 저 끝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인지 꽃들이 밤새도록 시원한 물도 먹고 그래서인지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지금 백일홍 꽃이 컬러가 지금 세 가지가 피고 있어요. 이렇게 요 색깔, 또 오렌지빛, 이렇게 오렌지빛이 나는 아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빨간색 빛이 나네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큰, 얘네들은 지금 자리가 좁잖아요. 비좁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꽃은 작답니다. 요 아이들 이제 장마철 비가 올 때 요 아이들 이제 여기서 자리 이동을 하긴 할 거예요. 이제 장마 때 옮겨지면 아무래도 몸살 앓는 게 좀 덜 하겠죠? 요 아이들 이제 밤새도록 어제 저녁에 왔을 때도 얘네들 또 기절해가지고 근데 물을 먹여놨더니 또 이렇게 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절했다가 요 아이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요 아이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리 이렇게 옮겨준 아이들은 좀 한낮에는 굉장히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일찌감치 나왔어요. 꽃들과 먼저 눈맞춤 하고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는 좋은 점이 물도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가 있잖아요. 물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야채, 상추 이런 야채를 심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이제 상추 몇 번 뜯어다가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 거 좀 더 뜯어서 여기서 씻어 가져가려고요. 여기서 씻어서 나눠 먹으려고 일찌감치 왔습니다. 와, 나팔꽃 계속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여기 이 담장을 예쁘게 꾸며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나팔꽃 예쁘게 잘 올라가라. 상추를 한번 뜯어서 여기 이제 상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상추가 그래도 꽤 있어요. 이제 주말에 한번 뜯었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적상추. 얘는 아삭이 상추. 그리고 또 요런 상추. 이제 이거 뜯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뜯어서 상추를. 이곳에 오니까 좋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상추 농사를 지어서 또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런 행복을 또 주네요. 이렇게 옛날 저녁에 어제 물 주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상추를 못 뜯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상추를 여기서 뜯어서 여기서 씻어 가려고 일찌감치 왔답니다. 이제 같이 회사에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뜯어서 씻어서 점심에 또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일찍 왔답니다. 열심히 이제 상추를 한번 뜯어볼게요. 아유, 시원해. 지금 이게 엄청 시원해요. 제가 어제도 상추를 싸가지고 왔어요. 어제는 이제 그저께 저기 옆에 할머니 사시는 할머니가 상추가 굉장히 많은데 누가 먹을 사람이 없대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유, 또 힘들게 하셨는데, 제가 뜯어갈까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추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또 나눠 먹다 보니까 조금 제가 심어놓은 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지난주에 제 친구들,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친구가 요 상추를 좋아해서, 좀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에 뜯고, 주중에 이렇게 한번 뜯으면, 아무리 잘 자란다래도, 직장 친구들하고 이렇게 쉽게, 많이 나눠 먹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좀 뜯어갈까요? 그랬더니, 아유,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뜯어다가 어제 직장 동료들하고 또 시컷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 거를, 저희 밭에 거를 가져가는데, 저희 집에 이제 좀 있었거든요. 조금 있었는데, 부족해서 제가 좀 더, 시컷, 먹으면서 좀 부족하면은 더 먹고 싶은데, 없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더 뜯어서 이렇게 씻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와갖고 좋은 거는 이런 나눔을 할수 있는, 나누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물도 아마 저쪽에 있었으면 화초들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엄청 이렇게 뜨거운데 제가 물 길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못하게 해서 되게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진짜 여기 옮겨오길 참 잘했다. 여기서 몇년 동안 꽃농사를 질런지 모르지만 여기도 이제 도로가 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도로가 한몇년 동안은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옮겨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꽃도 예쁘게 키우고 또 이런 거 농사 지으면서 나누는 기쁨을 누릴 듯합니다. 너무 행복하기는 해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나눠 먹으면 같이 또 먹어주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두루두루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예쁜 꽃 영상에 올려드리면 보시는 님들도 또 꽃을 보시면서 또 함께 행복하고. 일단 열심히 한번 깨끗하게 씻어 볼게요. 이렇게 한 바구니 씻었습니다. 이걸 행복하게 같이 먹을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상추 씻고 가기 전에 이제
저쪽에 좀 물이 안 단 부분은 물 좀 주고 이제 또 꽃대를 진 아이들 좀 잘라주고 가려고 가위를 들었어요. 아, 요런 아이들 이렇게 안 잘라주니까 새꽃이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그러네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그리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예쁜 꽃들이 있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동안 얼마 동안 가위를 못 잡았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지저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목마가래 노란색 겹 목마가래 이렇게 이제 꽃밭에 심어주니까 얘네들이 진짜 물거품도 없고 입마름도 없고 꽃마름도 없고 진짜 생긴 꽃송이는 다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보세요. 요런데 요런 아이들 다 하나하나 버려 진짜 그야말로 망가지는 애 하나 없어요. 이렇게 꽃밭에다가 목마가래 여름에도 얘는 가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물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가습 되는 일 없고요. 진짜 건강하게 크답니다. 진짜 여름에 진짜 베란다에서 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화분에다 담아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하기가 그렇게 목마가래는 여름이 조금 취약하기는 하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꽃밭에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올해는 아예 목마가래를 다 꽃밭으로 이렇게 내왔답니다. 이렇게 자르다 보면 멀쩡한 애들도 잘라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예쁘네. 이렇게 멀쩡한 애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라도 일은 없어요. 계속 또 올라오잖아요, 꽃이.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답니다. 아유, 엄청 많아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들 관리를 못했더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안 잘라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왕이면 예쁜 꽃을 풍성하게 많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아유, 요거 핑크색인데 지금은 하얀색이 더 많네요. 하얀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쁘죠? 그래도 어쨌든 예쁘답니다. 싹 잘라준 애니시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이제 이렇게 자라면 가을에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순을 쳐주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목마가래 그래도 싹 잘라주니까 그래도 깨끗하죠? 아유, 하얀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델피님 보세요. 진짜 아직도 필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어쩜 꽃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앞집 사시는 할머니, 아까 상추 주신 할머니가 처음에는 요 꽃 미리스 가든 요거 이쁘다고 하셨는데 또 요것도 이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델피님이랑 있으면 델피님하고 미스 가든 요거 있으면 이제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처음에는 꽃을 여기다 심는다고 저 막 혼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팬이 되셨답니다. 상추도 주시죠. 꽃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죠. 그래서일까요? 제가 더 행복하답니다. 요 코스모 필라탄 플룩스가 폈어요. 플룩스 여기 피었답니다. 아우, 꽃 색깔 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꽃 피기 직전에 이렇게 무슨 페랭이처럼 이렇게 그 말려있던 꽃잎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풀리면서 꽃이 피는가 봅니다. 아우, 요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요런 모습 되는 거 정말로 이쁘죠. 코스모 플라탄입니다. 자, 이제 또 돈 벌러 가야 되겠죠. 아유, 클레마티스는 지금 두 송이 피고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꽃송이는 많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점점 피어지겠죠. 여기 청강초롱도 지금 꽃 지는 아이를 떼어주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꽃이 유난히 빨리 지는 것 같아요. 날이 뜨거워서 그럴까요? 이렇게 예쁜 청강초롱이 금방 없어질까봐 염려가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새 곁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면 또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진답니다. 화이트 캔디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예쁜 꽃들, 또 사람 사는 세상,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오늘 엄청 덥죠? 지금 땀이 막 제가 수건으로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안 묶고 나왔더니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너무 눈이 아파요. 굉장히 더우니까요.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